여기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집인데요. 다 올렸던 집인데, 뭐 다 호수는 다르고 코스는 다릅니다. 근데 가격은 똑같거나 조금 더 좋아졌어요. 여기가 원래 작년에 1,040이다가 올해 540까지 다운을 했다가 지금 제가 최근에 보증금 2-3천 손님이 있어서 모든 집에 지금 보증금 2-3천 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집 발견했고요. 일단은 여기가 3천까지는 안 되고 1000에 35나 2000에 25까지는 가능합니다. 지상층이고 당연히 방은 크죠. 아까 지리를 쟀었는데 요렇게가 2m80이고요 이렇게가 3m입니다 2m80에 3m인데 여기 한쪽에 빌트인이 다 돼 있어서 똑같은 크기 집보다 조금 더 작아 보여요. 왜냐면 옷장에 그만큼 튀어 빌트인 되어 있는 공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은 길이지만 겉보기에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수납장일 줄 알았지만 싱크대요. 여기는 수납장 옷장인 줄 알겠지만 알았겠지만 싱크대가 숨어 있. 그럼 이거 자꾸 싱크대 이걸 분리형인가? 미닫이형 싱크대인가? 분리형이 아니고. 그리고 여기 옷장은 여기 있습니다. 옷장은 여기도 옷장이고. 그래서 나만의 옷장 있다 하신 분들한테는 좀 별로지만 나는 수납 공간이 좀 많은 게 좋다 하신 분들에게 일단 보증금 500에 40으로도 나는 크기보다는 깔끔한 거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. 뭐 1000에 35, 2000에 25면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. 위치도 안 멀고. 다만 내 거 책상이나 옷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안 맞겠죠. 그래서 그냥 나는 이불하고 옷만 갖고 다닌다 하면 TV까지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다 정리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. 화장실에 창문은 없고 여기도 창문의 절반은 앞에 벽이 바뀌었고요. 절반은 그래도 뻥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세 문제가 좀 심한 날이라 해가 안 들어와서 좀 어두울 거예요. 하지만 그래도 딱 바닥을 봐도 창문에 반만 밝죠? 반만, 그래서 채광은 50% 정도라고, 요렇게 보면 채광이 좋은데,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채광이 안 좋습니다. 그럼 좋았네? 아무튼 벽이 있어요. 아무튼,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. 딱 TV 있는 쪽만 밝고, 이쪽은 어둡죠? 이렇게 반만 채광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"재생목록"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